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15일차입니다. 15일차 이제 5단계에서는 직각삼각형 이제 기본 5공식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5공식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기본 5공식 중 두 가지를 가르쳤고요. 2부에서는 이제 기본 5공식 이제 중에서 세 가지를 더 가르칠 건데,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은 제가 이제 16일차 부분에서 하겠고요. 그 이유는, 증명을 하려면 단문을 배워야 되는데, 단문을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단문을 안 배운 학생은 15일차만 보시고요. 단문을 배운 학생은 16일차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5일차는 다 보셔야 되고요. 16일차는 단원을 배운 학생만 시험에 출제하겠고, 단원을 배우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6일차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15일차. 선생님이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제 하나 그린 다음에, A, B, C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대변에 이제 수선을 써왔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를 small a, 여기를 small b, 여기를 이제 small c 이렇게 했고요. 여기를 이제 x, 여기를 y, 여기를 높이 h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14일차에서 두 가지를 가르쳤죠. 가르쳤던 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제 a의 제곱, 그리고 이제 c 곱하기 b는 a 곱하기 h, 넓이 관점에서 b평 곱하기 높이, b평 곱하기 높이. 이제, 오늘 이제 5공식 이제 2부에서는, 세 가지 공식을 더 가르칠 건데요. 일단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일단 y의 제곱, h의 제곱은 x 곱하기 y가 됩니다. 증명은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을 모르는 학생은 이제 단문을 안 배운 학생은 일단 암기만 해주십시오. 자,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일단 가운데를 제곱한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약에 든다고 치면, 제가 예를 뭐 예를 들어서 4라고 치면, 내가 여기 2라고 보면, 야, 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의 제곱은 2 곱하기, 내가 여기를 모르면 별표로만 보면, 여기는 이제 8이 된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의 제곱은 2 곱하기 8.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극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일단 이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를 배울 때, 일단 여러분들 한 번만 해주십시오. h의 제곱은 키도 두 번, 하나, 둘, 딱, 딱, 이런 식으로 외워주십시오. 계속 제곱에 대한 대화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c의 제곱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제곱을 얘기할 거예요. 위에 있는 제곱. 이 위에 있는 이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h의 제곱, 위에는 c의 제곱, 여기는 이제 b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갈 겁니다. 자, c의 제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c의 제곱은 날라 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C의 제곱은 x 곱하기 a입니다. a 곱하기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의 제곱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의 제곱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야이의 제곱은 곱하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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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준은 당연히 수선의 발이 되겠습니다.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b의 제곱은 역시 반대로 b의 제곱은 싼다 이렇게 됩니다. b의 제곱은 y 곱하기 a에서 ay라고 적겠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충 이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b의 제곱은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얘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야이의 제곱은 야이 두 번 야이의 제곱은 갔다가 왔다가
별이 두 번 사용됐으니까 얘를 제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c의 제곱은 이제 x 곱하기 a. 그래서 ax, 그리고 b의 제곱은 y 곱하기 a. 그래서 a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h,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의 제곱은 산타, 산타. 여기, 높이, 수선. 요거의 제곱은 산타, 산타. 그리고 야이의 제곱은 날, 날. 이렇게. 여기의 제곱은 날, 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말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찍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단계를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이제 확통 단원도 넘어가야 되고 이제 통계 단원, 중학교 3학년 통계 단원도 넘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이제 더 예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제 기본 5공식 중 세 가지는 제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냐? 위에 있는 세 개의 변에 대한 제곱을 얘기할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B의 제곱은 y 곱하기 a입니다. B의 제곱은 y 곱하기 a입니다. 본인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B의 제곱은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 옵니다. C의 제곱은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 옵니다. H의 제곱은 산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